궁금한 사람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장원지의 길거리 중계. 오늘은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키가 한 가족이라. 아 그래도 저는 이렇게 예 뭐 160대는 맞네요. 똑같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요즘 보면 예 이 겨울인데도 네 여름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여름에도 크리스마스처럼 차갑게 사는 사람이 네. 많은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참 불우한 네. 분들 네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옛날에. 아유 그거 하긴 했는데 네. 40년 했습니다. 네. 40년 했는데 그렇게 보람을 못 느꼈어요. 그거 하면은 좀 알아주고 네. 국민들 여자 예. 이렇게 해야 돼 더 할 마음이 나는데 예. 그런 좋은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뭐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다. 아 그렇게 오해를 해 국회의원 나오려고 저런 네. 아 정치할래나 돈을 뒤로 뭐 꾸불치나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씁쓸해요. 그래도 수술 받은 어린이들, 예. 이 심장 수술 받은 어린이들은 변함없이 격려 지지 성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내가 37년간 567명을 수술해줬어요. 네. 그 돈이 82억 원의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파 방정환 선생. 네. 그 양반이 우상인데 내가 가봤더니 10평 정도 되는 데서 7, 8 식구가 살아요.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 집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서 어린이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네. 그럼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족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나라가 대신. 근데 그런 걸 책임을 안 지죠. 어린이라는 말 자체도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말이에요. 예예. 네. 그런데 독립투사들이 전부 만주에다 돈 가져가고 독립투쟁 돈 내고 네. 돈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이래갖고 했으니까 독립투사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 자손들은 전부 시골에서 고생해. 어렵게 살고. 그때 네. 일본 편 들고 돈 많이 번 사람 자식은 유학 가고 독립투사의 자식들은 학교를 네.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 좋은 일을 해봤자 별로 알아주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차츰차츰 들더라고요. 네, 참 이런 생각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확산이 된다면 그건 상당히 좀 문제 같은데 아무튼 최근의 근황은 어떠십니까? 네, 요새는 제가 예, 70이 넘다 보니까 네. 근데 기분은 아직도 대학생 같거든요. 요즘 생활은 내가 바빠졌고 네. 또 내 나이에 이렇게 바쁜 사람이 없고 가장 바쁜 70대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있어야 되고 네. 아침에 일어나도 꼼꼼하게 바람이 들어오면 살았구나 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요즘 하루를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야 아직까지는 싱싱하고 재밌고 즐겁다. 요새 제가 하는 일은 가정을 위해서 일을 예.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동안 가족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내가 어린이들의 우상일 네. 때 우리 아들이 어린이날 집에 있던 애들이요 못 놀러 가고 아, 아버지가 나를 낳게 네. 되면 어린이 대공원 뭐 서울 대공원 뭐 이런데 어려운 우리 아빠는 다른 애들한테는 네. 참 잘하는데 아. 정작 우리들의 아빠로서는 네. 해준 게 없다 이런 얘기네. 네. 그냥 집에도 전부 쳐먹고 네. 네. 이랬는데 지금도 지금 애가 40살인데 아들이 그놈이 그래요. 아버지 빵점이라. 왜 그러냐 어린이날 아버지 본 적이 없다. 아. 새벽에 나가서 네. 이렇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미안하고 또 마누라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잘합니다 요새. 네. 요새 설거지도 하고 애기도 봐주고 또 아들도 그 전보다 훨씬 다정다감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하기야 유엔의 그 어린이 구호 단체. 네 단체. 그 사람이 아빠 이번 휴일은 어디 가세요? 아빠가 필요한 애들이 많이 있단다. 그랬더니 그 딸이 네. 저한테도 아빠가 필요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게 참.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효창운동장에서 했던 어린이날 행사 저도 자주 갔어요. 아이고 어린이 오토바이 쇼도 네, 나오고 몇만 명이 나오고 네. 이러는데 정말로 에, 그때는 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는 거다 싶게 살았어요. 어린이 제주 하는 모이자 노래하자 그 프로를 했기 때문에 모이자 노래하자 어른아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면 네, 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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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로인데 그걸 하다가 애들이 크니까 우정의 무대 위문 네. 열차를 했고 또 그 아이들이 늙으니까 요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프로를 하고 이 얼마나 단계적으로 성공했어요. 아, 대중과 더불어 네. 네,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작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꼭 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좋은 약도 쓰고 그래서 지금 건강 회복해서 좋은데. 네. 63년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예. 턱걸이를 105개를 해서 그게 고려대학교 입시 사상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라는 못 깰 겁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5번이었었어요. 네. 철봉이 5개 있는데 나 의자 놓고 올라갔어요. 네. 높아서, 키가 안 되니까 높아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턱걸이 하는데 제일 많아. 네. 30개 넘어가니까 다들 내려오고 그 다음 팀이 남아 서 있어. 네. 사람들이 세더라고요. 네. 냅둬요, 냅둬요. 얼마나 하나 보자고. 그래서 105까지 하고 내려왔더니 알통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이야. 아, 그 지금도 그러면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죠? 지금도 뽀빠이라는 네. 그 상표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아, 할 수 없이? 네. 네. 그래, 하다 보니까 내 거더라고요, 건강이. 예. 그래서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제 죽은 재벌은 네. 오늘 아침에 라면도 못 먹는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죽으면 라면, 네. 라면 국물도 못 먹지. 못 먹지. 네. 그래서 예, 돈이 많으면 네. 헷갈린다. 왜? 돈이 많다면 돈다. 네. 돈하고 많은 다자를 써. 예. 돈다. 돈이 많으면 돈다. 아, 머리가 깨끗하다. 돈이 많으면 깨끗하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에이,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이 승자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그냥 좀 얻어 듣고 배우고 네. 공부하고 다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재를 보니까 요새 회고록을 네. 쓰신다면서요? 네, 제가 회고록을 쓰는데 언제 나옵니까? 몇 년 있다 나오는데. 아, 몇 년 있다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대합니다. 네. 출판사도 40개가 넘어요.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작가가 잘 붙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내가 씁니다. 내가 그 책에는 안 사고 못 베기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왜? 회고록이라는 건 한 번 하는 거지 네. 회고록을 매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월간지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있다가 하는 게. 왜냐면 지금 회고록 썼는데 지금부터 10년간 더 산다면 10년 동안 건 언제 쓰냐 네. 이거지. 10년 후에 또 쓰시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거는. 그건 아니다. 네, 한 네. 번에 끝나. 그래서 그 책에는 솔직히 우리나라 야한 얘기 90% 제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자랑할 거 하나, 책을 많이 본다. 그냥 모자란 게 많아서. 텔레비에 나오고 까면 안 되잖아요. 기자치 까맣지, 나이 많지, 잘생긴 거 없지. 그래서 저는 늘 증명사진은 우습게 나와도 엑스레이가 잘 나와야 된다. 아, 이거 명언이네요. 네. 네. 이 사진 찍을 때 네. 잘생긴 쌍꺼풀 구멍 서너 군데 뚫려봐. 그렇죠. 뼈마디가 튼튼한 사람이 네. 진짜 미남인 거네요. 그럼요. 네. 저도 그러면 이제 좀 희망이 있네요. 아니야, 우리 둘이는 가족이지. 네. 야, 우리 절대 크지 말아. 어? 요 정도 키가 적당하다. 맞네. 아, 소수남이가 지금 요새 놀잖아. 그렇죠. 안 팔려. 네. 길어서. 박종희 대통령, 강감찬 장군 이런 분들 등소평. 등소평이가 뭐라고 네. 남긴 자라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아무 걱정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네. 키 큰 놈이 먼저 죽는 거. 아, 저희는 조금 더 살 수 있겠네요. 아니, 부서진 부스러기만 맞으니까. 저희는 살 수 있다. 네. 네. 경상이지. 근데 예전에 이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졌지만 역대 대통령이라든가 뭐 재벌그룹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교분이 많으시잖아요. 그거가 이제 책의 근원인데 네. 대통령과의 일화, 안 나타난 거, 재벌들과의 일화. 재벌들이 옛날에 큰 회사끼리 싸웠어요. 네. 싸울 때 나를 초청해서. 네. 그래서 두 회사를 놓고 가운데 웃겼어요. 한 시간씩. 네. 다 웃어. 그리고 화해가 돼서 그 합의를 끝낸 적도 있어요. 아, 웃음은 힘이 세다. 네.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그렇죠.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 재벌들도 그 주주총회 때 네. 나를 많이 불러요. 아. 사전에 그러면 이제 근데 웃겨놓고 웃겨네. 아, 그러면 통과 안 될 것도 통과되고 네. 시비도 좀 덜 걸리고 그렇죠. 네. 주주들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 네. 네. 그다음 좀 풀어주는 역할을 제가 하면 그 잘 풀어지면은 돈 많이 받습니다. 아, 그것도 저 이 성공 보수 같은 게 따로 그렇지, 있나요? 그렇죠. 출연료가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주셨습니까 여태까지는?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 돈을 막 흡수해 쓰지는 않으세요. 네. 딱 그런데 그분이 많이 주시고 정태수 아, 전 한국그룹 회장. 네. 예. 또 박연차 대광 네. 그룹 회장님 이런 분들도 최원석 회장님 네. 그런 분들이 화끈하죠. 아, 신동아 네. 그리고 네. 한화의 김승현 회장 대단히 셉니다. 아, 그분 네. 그 내가 이제까지
용돈 제일 많이 받아본 건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아, 대우그룹 회장. 네. 네, 그때 집이 한 4천만 원이면 사요. 네. 그때 1억 받았습니다. 아니, 뭐를 하셨길래 1억을? 그러니까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대우 직원이 그때 리비아나 이런 데 공사가 많이 했어요. 네.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의 가족 위안잔치. 아. 외롭고 힘들고. 네. 그걸 내가 힐튼 호텔에서 몇 년 했어.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 큰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께서 저 대우조선. 네. 옥포. 대모. 대모. 네. 그때 노조 회장이 양동생이요. 네. 양동생. 예, 신문에도 났었고. 네, 그 네. 양반. 그때 내가 헬기 타고 갔어요. 아, 긴급 상황이니까. 아, 이거 화합을 네. 좀 시키라. 예. 그래서 4, 5만 명의 가족들이 모였는데 김우중 회장님하고 노조하고. 근데 내가 말 붙잡고 두 분 다 올렸죠. 네. 김우중 노조 회장. 땅으로 싹 조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조선을 이게 일촉즉발의 긴급 상황입니다. 김우중 회장님과 노조 위원장이 지금 형 동생을 맺는 시기 벌어지겠습니다. 양동생이 되겠습니다. 아, 이름이 동생이니까. 네, 네. 양동생. 네. 배꼽을 잡고 둘이 껴안고 둘이 사랑해 당신을 그 노래를 합창을 하고 민망히 다 하면서 네. 울었어요. 예. 그거 성공했다고. 예. 아, 그러면 1억 주실만 받으실만 네, 했네요. 그렇죠. 김수환 추기경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김수환 추기경님 네. 성당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네, 그럼요. 예. 김수환 추기경님, 정진석 추기경, 진영수정 추기경님까지 즐겁게 해주는 거 네.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부님들은 어떻게 야한 얘기 해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아니요, 웃을 일이 없어요. 아, 오히려. 예, 오히려 어떻게 웃어요? 그렇겠네요. 추기경 예. 정도 되면 또 항상 근엄 예, 보통 계셔야 되고. 동네 주임 신부님은 골프도 네. 치고, 네. 뭐, 신자도 코스업도 치고, 보신탕도 먹고, 네. 추기경 딱 되면 못해요. 그렇겠네요. 하도를 쳐, 골프를 가, 무슨, 아무 데나 밥도 못 먹고, 그분들을 즐겁게 해줬다는 데 대해서 내가 굉장히 즐겁고, 네. 법정 스님, 네. 그분이 저 친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를 이뻐하시고 종교를 막 넘나드셨네요. 야, 내가 불교를 댕겨라. 네. 너는 얼굴이 절단일 얼굴이야. 이렇게 아니, 절단일 얼굴, 성당단일 얼굴 뭐 구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지 절을 좋아하고 네. 또 지방공에 가다 무슨 절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도 나무아비 아멘 그런 두 개를 넘나들면서 두 분이 네. 다 합해서 좀 더 뭐 이해해 주시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네, 그렇게 용렬한 분들이 아니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돌아온 저격수단을 네. 거의 안 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서 진행도 네. 참 재밌게 하지만 자신 만만한 게 자기가 네. 그 멘트할 때 예. 끝에 입을 꽉 다물어 네. 입을 막 물어 네. 그게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부드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악담을고 아예 마무리를 하고 네. 자신만만하다 내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 대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 이게 네. 더 그렇네. 마무리 마무리가 확실해야 된다. 네.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프로를 43년을 진행했지만 저격수가 참말로 네. 진짜 저격수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촛불 시위 때 예.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때 내가 초청을 받았죠. 네. 받아서 그냥 한 방에 역전을 시키셨다고요. 그렇죠. 막 웃고 싶다 그러고 촛불 시위만 청와대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안 좋다고 네. 와서 좀 웃겨보라고 그래갖고 가서 감히 네. 거기 갔더니 밖에서 위안하는 얘기 좀 한번 하라고 겁내지 마라. 네. 그래서 영빈관인가 여기 있잖아요. 네. 왼쪽에. 네, 청와대 안에. 각국 원수 다 모여서 밥 네. 먹고. 거기서 야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분들이 이거 집 짓고 나서 야한 얘기 처음 했다고. 샘플로 하나만 어떻게 배나TV 시청자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나요? 야한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웃긴 얘기. 뭐, 야한 얘기면 더 좋겠습니다만. 웃기는 얘기는 네. 유행하는 게. 6살 먹은 애가 엄마 오줌요 쉬매래요. 네. 그 엄마 일로 반사하고 바지 내려라. 엄마가 잠시 붙잡고 쉬해줄게. 네. 그 6살이가 뭐라고 하냐? 뭐라고? 엄마가 붙잡고 해주면 재미없어. 할머니가 붙잡고 쉬해줘야지 재밌어. 아, 왜 그런가요? 왜 엄마? 할머니가 수전증이야.
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네. 대통령 앞에서 하고 했어요. 아, 그 대통령이 굉장히 그래도 알아듣고 의자에서 떨어질 뻔해. 네. 아까 국정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네요. 그 역대 대통령 다 만나신 거예요? 다 만나죠. 애국자죠. 아, 박정희 대통령부터 네, 박정희 대통령부터 국기능 네. 담당을 했고 그리고 그 제가 이 저 군임을 3,300번 했습니다. 예. 국군장 유문 공연만 네. 3,300번. 그 정도면 애국자인데 요새 사건이 많이 나요, 군인. 네. 그게 안타까워요. 아, 정말로 이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네.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그 짓을 할까. 그래서 내무 안에 병영의 즐거움이 없구나 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역시 웃음이라는 게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사람이 즐거워야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창의력도 높아지고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거나 되는 거라고요. 저 애플의 네. 그 회장 스티브 잡스 네. 네. 잡스가 하도 안 되니까 네. 구글 만들어놓고 퇴사했잖아요. 예. 퇴사 외국 가서 공부했잖아요. 예. 근데 여행을 다녔어요. 하고 가서 다시 애플에 입사해서 지금 사장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네. 얘기가 복잡할 땐 떠나라. 여행하라. 네. 여행을 하면 또다시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얘기가 마음이 와서 닿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 된다 이렇게 네. 하지 말고 더 안 돼요. 안 된다 안자를 빼세요. 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즐겁게 지내야지. 여러분 나같이 생긴 사람들이 악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좋아하고 아직도 뛰는데 네. 여러분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더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악조건 중에는 저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자꾸 못생겼다는 카테고리로 꼭 범주로 저를 자꾸 집어넣으시니까 제가 그때는 뭐 그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때는 네. 얘기하세요. 증명사진보다 엑스레이가 잘 나온다. 아, 그때는 하라. 아, 그거. 그 말을 제가 써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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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엑스레이를 하나 찍어 갖고 나와서 네. 제 엑스레이 깨끗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구멍이 서너 군데 뚫려 있으면 이건 할 겁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Beauty is just one skin. 그러니까 미모라는 거는 요 피부 껍데기 하나다. 이런 얘기고 엑스레이가 잘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미남 미녀다. 그럼. 네. 그런 면에서 이상용 선생님과 저는 확실한 미남이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우리들이 뭐가 작습니까? 합하면 네. 3m인데. 3m에도 조금 3m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이야. 네.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아니,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둘이 합쳐서 3m.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젊은 우리 또 인터넷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 가끔 나오겠습니다. 화이팅!